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을 맞아서요. 새해 소망을 들어주는 아주 용한 도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지선 씨가, 박지선 씨가 만나러 가봤는데요. 한번 연결해볼까요? 박지선 리포터. 2018년, 2019년, 벌써 2020년? 나 다시 돌아갈래! 어쩜 좋아. 그렇다고 지나가는 2019년 잡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2020년 맞이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년이 되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 새해 소원 빌기 아니겠습니까? 왠지 이거 안 하면 행운을 놓치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새해가 되면은 새해 소원을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새해 소원 빌러온 곳은 바로 어디 산꼭대기도 아니고 극락강역입니다. 자, 이곳 극락강역에 오면은 아주 특별하게 새해 소원을 빌 수 있다는데, 자, 먼저 역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네요. 네. 아니, 글쎄, 저는 새해 소원 빈다 그러면은 어디 해 뜨는데, 네, 뭔가 무등산 꼭대기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극락강역에서 특별하게 새해 소원을 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극락강역 오시면은 특별한 새해 준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극락도서사가 있습니다. 오? 극락도서요? 극락도서사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누군데요? 몰라요? 반갑습니다. 저 마광선 역장입니다. 극락강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극락강역에 방문해서 새해 소망도 쓰시고 가족, 친구, 여인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갖고자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야,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갑자기 막 초대까지 막 해주시는데, 아유, 우리 극락도사님 열일하십니다. 아니, 하긴 극락강역에 와서 대체 누구한테 소원을 비나 했더니 극락강역의 극락도사 바로 역장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소원을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믿고 빌어도 돼요? 예, 우리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했는데 가장 많은 게 건강을 기원, 그리고 자녀 취업, 네, 취업장각 해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제가 또 떡을 사오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로? 예, 믿고 극락강역에 방문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성취도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저도 여기 왔겠다. 우리 네, 극락강역의 극락도사님께 새해 소원 하나 빌어봐야겠는데. 자, 그 전에, 아니, 우리 또 극락도사님의 소원도 궁금해요. 제 소망은 물론 극락강역의 극락도사로서 극락강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소망도 성취하고 그리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이게 본심일 거란 말이에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공인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꼭 합격해서 멋진 인생을,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락도사님, 새해 소원 이루어지시다가 네, 갑자기 제2의 꿈을 찾고 계시는군요. 아무쪼록 그 극락도사님의 새해 소망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새해 소원 빌러 가봐야 될 텐데 어디에 가서 쓰면 될까요? 네, 바로 출발. 바로 이렇게 뒤쪽에 있네요. 네, 꼬마 역장이들이 쭉 있네요. 꼬마 역장. 저처럼 이렇게 역장 코스프레를 한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옷을 입고 열심히 또 이 조그만 나무 토막에다가 새해 소망을 쓰고 있네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우리 한 친구 먼저 일어날까요? 꼬마 친구. 본인이 이거 다 쓴 것 같은데 하나 이거 들어봐요. 들어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먼저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마 역장 정승호입니다. 야, 꼬마 역장 우리 정승호 어린이. 몇 살이에요? 이제 10살 됩니다. 야, 이제 10살. 이런 10살, 이제 내년에 10살 된 친구들은 2019년 빨리 보내고 싶어요. 한 살 빨리 먹고 싶으니까 2020년 되지도 않는데 벌써 한 살을 올리면 어떡해요. 자, 먼저 아무튼간 열심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쓰던데 뭐라고 썼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자. 왜요? 왜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2019년에 안 행복했어요? 가족이? 내년에도 더 행복하도록. 2019년에도 행복했지만 2020년엔 더 행복하자는 우리 아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소원 누가 들어준 줄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들어주겠죠. 극락도사가 들어준대요.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귀여워요. 자, 그럼 우리 꼬마 친구 너무 이렇게 귀여워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 9살 2019년은 어땠어요? 눈이 안 와서 슬펐어요. 귀여운 9살에 2019년은 눈이 안 와서 너무 슬펐대요. 자, 그런데 내일 눈 온다는 소식을 이모가 들은 것 같은데 어때요? 2019년에 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2019년 눈이 안 와서 슬픈 소년이 자, 내일 눈 맞고 기분 좋아지길 바라며 손 이루어질 거예요. 귀여워요. 화이팅!
파이팅! 자, 우리 옆에 있는 꼬마 친구도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소원을 열심히 썼는지 이 손바닥부터 보여줘요. 여기에 이렇게 사인펜 다 묻혀가면서 소원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썼어요? 성인이 되어서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싶어요. 어머, 통일이 돼서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싶다. 오, 웬일이야 진짜. 자, 그런데 갑자기 저는 굉장히 머쓱해지네요. 우리 아이는 가족을 위해서 소원을 빌고 우리 친구는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빌는데 저는 소원을 쓰면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쓰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민망해지네. 소원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쓴 이유 있어요? 아, 없어요. 그저 러시아가 가고 싶었던, 예, 통일이 돼서 기차 타고 극락강력에 왔으니까, 예. 언젠가는 극락강력에서 열차 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힘내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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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고 너무 화이팅. 좋더라,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극락강력에 오시면요. 정말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장 체험과 함께 주변에 이렇게 또 포토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즐거운 추억 이렇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소원을 쓰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하나 써도 될까요? 소원? 자, 그러면 저도 소원 하나 쓰도록 할게요. 예.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좋아도요. 전 개인적인 소원을 놓지 못하겠네요.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스타. 오로지 스타.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타 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스타가 되고 싶은 극락강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스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야죠. 예, 아, 그, 극락강력이 이제 좀 거진득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소원표말도 씁니다만은, 옛 정치를 좀 느끼고 싶다면, 저 기차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락도사 이제 정체를 저희가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시집장가도 다 보내고, 소원이 굉장히 다 들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가야죠. 저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